시면을 셀프로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한번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측 하단에 보면 지금 여기 시면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한번 클리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면 같은 경우에 첨탑을 소환할 때가 있는데 첨탑을 소환할 때 딸피를 만들어 놔야 침을 뱉는다고 하죠. 자, 이게 여러 번 이동하고 마지막에 이동했을 때피 관리를 해주셔야만 하거든요. 근데 소실속락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게 잘안 돼요.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게 없어질 때쯤 첨탑이 소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간을 보다가 거리를 두고 한번더 이동을 하네요. 자, 맨 밑에. 그리고 이 카직스가 저를 때리려고 할때 순간 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 보면 지도에 시면 표시가 없어졌죠? 자, 지금 첨탑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피가 까이죠? 그럼 이때 낙인 소환을 써서 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정말 여러 개의 침을 뱉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카직스가 대량으로 나와요. 희귀 몬스터가. 그러면은 이제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네가 때리려고 할때 무빙을 잘 쳐주셔야 안 죽고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존을 늘리기 위해서 이동 플라스크를 안 씁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회피 플라스크에 황금 플라스크를 쓰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걸로도 좀 생존이 어렵다 하면은 이제 이거 대신에 방어도 플라스크 같은 것까지 쓰면 나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거를 제가 추가적으로 마을에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시면을 제가 처음에 해보았다가 여러 번 포기를 했다가 결국은 좀 적응이 돼가지고 이렇게 영상까지 올리게 됐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면을 왜 도는 것인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템이 우수수 떨어져요. 그렇게 돕니다. 결국은 대 MF 시대에서 이만큼 포텐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시면을 왜 도는지는 아셨으니까 이제 시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그림판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중요한 게 맵에서 플레이하실 때 이렇게 녹색 구체가 있잖아요. 이게 시면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시면은 결국 여러 번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라다니는 게좀 짜증나긴 하지만 이걸 따라다니는 동안에도 희귀 몬스터를 많이 뽑아내요. 그래서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이득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피통이 이렇게 있으면 반 밑으로 까주면요. 이제 엄청난 심형 구체를 소환합니다. 근데 이때 심형 구체의 개수를 뭐가 결정을 하냐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말고 또 있거든요. 보라색 고난. 이걸 먹게 되면 투사체가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구체를 뱉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재단 옵션에 투사체 발사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투사체 추가 발사를 많이 늘려서 시면에 시면 구체를 많이 뽑아내가지고 희귀 몬스터를 아주 많이 잡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지막에 심형 구체가 이동했을 때 반피 밑으로 까줘야 여기서 이제 한 번에 여러 개의 침을 뱉는다고 보통 표현하는데 심형 구체를 생성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일단 소실속락인데 데미지가 미쳤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낙인 소환을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무기에 낙인 소환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하실 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게 만약에 심형 구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까이에서 만약에 쓰게 되면요.
이렇게 땡기잖아요. 결국 반피를 만들었지만 몬스터가 이렇게 다가오면서 이 구체가 몬스터한테 붙습니다. 몬스터한테 붙고 그 몬스터가 죽으면서 다시 심연구체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벌려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좀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또 순간이동할 때도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하지 않으면 이제 심연구체 쪽으로 날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해 주는 게 아주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심연구체의 피 관리를 할 때는 낙인 소환을 사용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피를 깔려고 하는데 이 낙인 소환을 하려다가 카직스한테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방지하고자 여러분들이 지도 옵션을 좀 깔끔하게 걸러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걸러야 될 옵션 중에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되냐면 심연을 할 거면 에너지 보호막 추가 아니면은 뭐 주문 억제 이런 쪽을 가려줘도 좋고요. 아니면은 치명타 이쪽을 가려줘도 좋습니다. 왜냐면 결국 심연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러운 옵션을 많이 피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카직스를 한 번에 못 녹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카직스가 저를 때릴 때 순간이동을 쓰거나 무빙을 바로바로 쳐주지 않으면 즉사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해 주시고 플라스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비치 플라스크를 반드시 써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제 이동속도 플라스크를 아예 쓰지 않습니다. 이동속도 플라스크를 쓰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헤어스택을 많이 받게 되면 이동속도가 그렇게 모자르지 않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오난을 먹을 때조차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이제 연료가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이동하면서 하기에 그냥 기본적으로 이동속도 낮은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속재 낙인. 제가 보조무기에도 써보고 했는데 결국은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강화보조를 빼버리고 여기에 희귀도 보조를 넣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과 저하고 세팅이 전혀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저보다 강할 수도 저보다 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딜이 얼마나 되는지 조절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저는 좀 딜이 세다고 판단이 돼서 강화보조 대신에 껴주고 있고요. 만약에 맵 옵션이 좀 어렵다 이런 경우에 아니면은 불씨를 많이 먹었다 이런 경우에는 강화보조를 껴주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무조건 100%로 저도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만 성공을 못하더라도 이득이 무조건 납니다. 심연이 그만큼 지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습 잘 하셔가지고 적응되면 아주 재미있게 심연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라그나 게임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바.